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시원한 공간에서 이제 제가 자주 오는 이 동산입니다. 여기 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죠. 이 동산이 있는데 저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산에서 방송을 하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하나를 이렇게 두고서 여기서 이제 많은 곳을 보여주면서 산을 찍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장비의 스크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서 이제 스위칭을 하는데 지금은 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 이게 라이브 카메라로 비디오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바티칸의 것을 찍은 걸 보이면 이제 바티칸이 되고 이렇게 찍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커지는 거죠. 자동으로. 산을 만들고 저 다른 데 와서 할수 없으니까 성지순례를 가도 성지에서 이런 걸할수 있다. 또 여기는 이제 이집트 옛날에 제가 한번 같이 찍었던 것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 우주 공간에 비행사가 돼도 이런 우주를 보이는 것이 될수 있다.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여기다 켜보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 키보드를 눌러가면서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스마트 클래스가 산에도 왔다. 그저께는 기차에서 이제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산에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설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 교실은 이런 아이스튜디오로 교실에 가서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교실에 갈때 이렇게 이런 데서 가서 줌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거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합성하는 걸 보는 방식으로 강의와 교실을 디지털 트랜스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룸의 이제 크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뭐 예수님도 그랬죠.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가청, 가시 공간. 그게 교실이죠. 교실은 60명, 뭐 최대 100명 하면 소리를 언성을 크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교실의 크기에서 이제 그 블랙보드가 출연하는 것이 이게 확성기 블랙보드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간 게 이제 멀티미디어 교실. 그 200년도 안된 칠판이고 이제 멀티미디어 교실이 20년, 30년밖에 안 됐죠. 그렇게 되었던 것에 유튜브 아이튠즈 이후 4G, 5G가 되면서 지금은 교실에 가서 보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더 많다고 보면은 교실은 그러면 어디가 교실이냐? 스마트 클래스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얼마나 크게 되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은 이 산에 사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것은 밖에서 본다. 그럼 그 공간이 이때만 있느냐? 한번 강의하게 되면 그 강의는 앞으로도 영원히 시간을 넘어서 시공을 초월하는 강의가 될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교실의 크기가 드러나간다 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교실에 가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실 수업을 또 선생님이 한다.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알더라도 아는 걸 확인하는 수업. 강의는 짧게 하고 학생들이 서로 토의해서 학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평가를 받고 자기가 공부하는 확실히 아는가를 보는 교실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교실은 앞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 강의를 동영상 짧게 보고 토의하고 디스커션 하는 공간. 그런 공간 속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무들이나 혹은 요즘 뭐 무료 무드 4.0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오픈 EDX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지금 캐리스 같은 데 하는 LMS, 구글에서 하는 구글 클래스를 하게 되면 꼭 수업을 들어서 출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학생들이 와서 문제를 풀고 재밌게 만들면 출석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서로 뛰어나와서 할 것입니다. 그런 교실의 트랜스폼은 이제는 LMS다, 유튜브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을 녹화해서 강의를 들어야 학생이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강의를 듣고 프랙티스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할때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수업들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 지교회로 가고 지교회가 스마트 교회로 가는 시기 됐을 때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설교는 동영상으로 교회에 와서는 서로 포위하는 그러한 그 플립 교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하이브리드 렉처, 교실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원격지에서 보는 것이 똑같은 강의를 보니까 원격지도 된다. 이 공유교실 개념으로 오늘은 산에서 선생님이 야외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Bye.